뭐 재밌는 시간이었고 다음에 쉬면 뭐하니 계속되니까. 우리 쉬면 뭐하니? 음악가, 서울대 바이올린 교수이신 김다미 씨를 모셨습니다. 네, 너무 어색하죠? 저도 정말 지금 어색한데 네. 지금 저희가 연주들도 많이 캔슬되고 사람도 잘 못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쉬면 뭐하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기로 하신 분이 이 대단하신 김다미 씨이십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는 했지만 제가 초대받아서 왔어요. 아, 네. 네. 장고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올라가 뭐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 악기 그 바이올린보다 작은 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다 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올라라는 악기에 대해서 먼저 잘 설명도 하고 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와 비올라의 차이점 악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맨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바이올린과 비올라 뭔가 비교하고 이 김 교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갑자기 아찔하네요. 일단 그 이 현악기의 그 역사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한 14세기 때부터 그 현악기라는 개념 자체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 전에 막 그리스 신화 때부터 나오는 뭐 리라 같은 그런 악기도 결과적으로는 다 현악기이긴 한데 이제 이런 활을 이용한 그 현악기 개념이 생긴 거는 14세기부터라고 하고 그때는 이제 모든 악기를 다 비올라라고 통틀어서 칭했던 것 같고 이 악기만이 비올라가 아니라 그냥 현악기 자체를 현악기 자체를 이 바이올린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기 전의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17세기 들어서야 이제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뭔가 솔로의 악기로 이렇게 딱 명칭이 생기게 된 것 같고 브릿지도 없었다고 아까 그러셨죠? 맞아요. 옛날에는 브릿지도 없었다고 하는데 브릿지가 얘예요. 나무 17세기가 되어서야 뭔가 딱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긴 최고 큰 악기 비올라 중간 사이즈 악기 바이올린 제일 작은 악기 이렇게 그렇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네. 훌륭한데요? 훌륭한데요? 이제 휴식 시간이 잠깐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아,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이 현악기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딱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바이올린, 비올라 사이즈 차이가 혹시 보여지시나요? 제 비올라가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래도 나죠. 보통 제 거 이상으로 써요. 저는 그런데도 되게 차이 많이 나네. 그리고 이제 선을 봤을 때 먼저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보셔도 튜닝을 할 때 라, A를 주잖아요. 근데 그 라가 바이올린한테는 라가 여기 있고 나머지 선들이 5도 위에 미, 라, 레, 솔 이렇게 있고요. 비올라는 라가 여기 두 번째 줄이 아닌 여기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더 이상은 없고 라, 레, 솔 그리고 그 아래 도가 있어요. 높은 음역대가 맡아져 있는 악기고 얘는 중간 음역대가 있는 악기고요. 네, 이게 일단 악기에 딱 보여지는 차이인 것 같고 활은 어때요? 활은 무게천이 있어요. 길이는요? 길이는 발음이 더 길려나? 길이는 똑같네요. 아~ 근데 미리가 달라요. 근데 두께가 다르다. 두께가 다르네. 두께도 우리 지금 비율이 약간 우리가 여기서 탐구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또 하나 차이를 보자면 지금 다미 씨는 이 어깨받침을 쓰고 있어요. 저는 또 어깨받침을 안 쓰고 이런 스펀지를 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어깨받침보다 스펀지 쓰는 게 소리가 더 좋다, 울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장단점이 다 다르거든요. 어깨받침이 필요한 곡이 있는데 어떤 곡이냐면은 하이 포지션으로 많이 올라가고 막 되게 바쁜 곡을 할 때는 사실 어깨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깨받침 못 쓰겠어요. 너무 막 오랫동안 안 썼더니 익숙함이 좀 맞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 스펀지가 아니고 신기하죠. 이거는 정말 완전 팁인데요. 이건 제 선생님, 그 노부쿠이마이 선생님의 제자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 쾅 하지 말라고 붙이는 그런 애래요. 보이죠? 그리고 이게 악기에 스펀지가 전체적으로 닿으면 소리를 먹으니까 얘로 약간 그렇구나. 뜨게 하려고 이걸 붙인 거고 얘는 미끄럼 방지되는 거. 되게 편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딱 봤을 때 이렇게 안 미끄러. 신기하지. 근데 이 핑크는 제가 다이소에서 핑크가 있길래 샀어요. 미끄럼 방지되는 딱 고. 근데 너무 편해요. 꼭 어깨받침을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악기를 좀 소리를 내볼까요? 자, 제 악기가 제가 하는 건가요? 신경이가요? 한나 언니도 이거 하셨어요? 동시에 하면 동시에. 동시에요? 동시에 시메이저. 그러면 시메이저가 바이올린이 조금 더 불리한데? 아, 그래요? 왜냐면 시메이저 이거 연분으로 시작하는데 맞아요. 얘는 어디예요? 얘는 짚고 시작해야 되거든. 괜찮습니다. 여긴가요? 자. 시메이저잖아요. 여기야? 네. 나 되게 자신있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네. 아 진짜 어떡해. 진짜 오야. 제가 사실 우리 고등학생 때 비올라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엄마가 바이올린이나 잘하라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했었으면 오늘을 위해서. 그때 연마하셨으면 오늘 진짜 잘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 늘어서 올게요. 아, 네.
알아서 너무 좋았고요. 다미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 기계적인 너무 재밌었고 사실 그 또 제 연주들도 너무 많이 취소되고 있어서 좀 다운도 되고 그러던 찰나에 모처럼 이렇게 PD님과 언니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요. 저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친한 동생들과 친한 동료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미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악기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또 저는 비올리스트로서 비올라란 악기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어떤 분이 나와주실지는 전화해서 쉬시나요? 요즘에 뭐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건가요? 가지 마세요. 저는 더 있고 싶은데 또 찍어야겠다. 네. 저 카메라 맨 할게요. 다음번에 쉬면 뭐하니는 첼리스트까지 데리고 와서 다미 씨를 또 해야겠습니다. 장소 제공해드릴게요. 트리오로 와볼까요? 좋아요. 첼로를 그럼 누가 잡지? 언니가 잡으셔야죠. 그러면 저 그런 거 시켜주세요. 뭐요? 베이스만 쭉 긋고 있는 거 있잖아요. 컨티누어 약간 이런 거. 바로크 음악 해야겠다. 그런 거 저 시켜주세요. 좋아요. 다음에 또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로.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 사실 아까 바이올린 할 때 네. 너무 웃으면서 해가지고 여기 근육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내가 악보를 챙겨왔어. 네. 다미한테 무슨 곡이란 무슨 곡인지 얘기는 안 했어. 좋아요. 제가 근데, 그걸 보고 아니야. 이거 우리 서로 숨기고 있다가요. 하나 둘 셋 하면 서로에게 딱 첫장을 펼쳐주길 바라요. 아 그래? 그러면은 종목만 콘체르토야. 콘체르토야. 콘체르토 알겠어. 너무 더블스탑 나온 건 주지 말고. 난 더블스탑은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시작이 너무 잘해요. 이거 어쩌. 왜냐면은 가운 절도에서 높은 절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게 어려워. 어떤 각 나오기 좋은 것들. 네, 아, 너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걸려. 너 지금 너무 상상하고 있잖아, 너무. 무슨 각으로?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하나, 둘, 셋 하면 그 페이지를. 아, 페이지를? 네, 알았어. 연주하실 페이지를 하나, 둘, 셋.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못 봐?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베토벤이에요. 이거. 라시 이거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 사람? 진 사람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